안녕하십니까. 특판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11월 28일입니다. 아주 하늘이 잔뜩 흐려있죠.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오후부터 해서 내일까지 이 경남 고성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있는 양배추를 수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동안 배추랑 같이 키웠던 양배추를 수확하는 데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양배추가 총 6포기입니다. 저는 봄, 가을로 6포기씩, 그러니까 1년에 12포기를 심는데, 6포기를 심는 그 주된 이유는 모종이 1,000원에 6개 합니다. 그래서 1,000원어치를 사서 6포기를 심는 겁니다. 자, 여러 차례 이제 배추랑 같이 소개를 드렸던 바로 이 양배추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무려 축구공보다도 클 것 같아요. 이 양배추가 아주 그냥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손도 안 들어갈 만큼 꽉 차죠. 제가 그 여러 차례 그 배추랑 같이 소개를 드렸는데, 배추도 그렇고 양배추도 그렇고, 끝에서부터 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끝에 있는 잎들은 적당하게 크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크죠. 그때부터는 여기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저 속에 있는, 생장점에 있는 잎들을 계속 키워주면서 속에서 차는 거죠. 그래서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양배추를 아주 잎이,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요 포기 간격은 60cm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두둑에 외줄 심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추밭에 고추를 수확하고 밑거름을 하지 않은 채로 파종을 해서 웃거름만 주고 키운 겁니다. 그래서 웃거름만 주고 키워도, 그 웃거름 또한 뭡니까? 천연 액비만 주고 키운 겁니다. 어찌게 크죠. 양배추. 아,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따, 엄청 크죠. 자, 이제 잘라볼게요. 사실 이 양배추는 추위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도 수확을 해서 안전하게 저장고에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6개 다 잘라냈습니다. 크기가 그냥 어마어마하죠. 시중에서는 이렇게 큰 양배추 구경 못합니다. 자, 여기 이제 양배추 속을 다 잘라내 버린 거죠. 이제 이 겉잎은 뭐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이건 퇴비 재료로도 별로 맞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양배추는 추위에 매우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렇게 놔두면요, 여기서 또 새순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겨울철에도 새순이 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번 그냥 놔놔 볼게요. 그러면 새순이 어느 정도 자라느냐 하면요, 이 뿌리가 살아 있으니까 삼삼 먹을 수 있을 만큼 양배추 잎이 예, 자랍니다. 자, 이제 양배추의 겉잎을 다 따내고 예, 깨끗이 씻어서 빨래 건조대에 딱 올려서 이제 예, 일단 말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기가 다 마르면 한 개씩 이제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박스에 딱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이 비닐팩에 넣으려고 하니까 워낙 이 양배추가 커서 들어가질 않네요. 예, 좀 더 큰 비닐봉지를 예, 이용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 텃밭농부가 양배추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